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카카오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계십니다. 자, 한 분은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더 간다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자, 반발 매수를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오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카카오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맞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가 어제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카카오를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카카오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시겠지만 냉정하게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병수 PB님이 좀 의견 주실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조금 오랜만에 상승을 보이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고 특히 코스닥 업종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5%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대비한 6%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거래일간 한 4.76%가 하락했다. 대략 5%가 하락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8%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제 BM이겠죠. 코스피 하락 대비 굉장히 크게 하회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낙폭은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그러니까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이제 카카오톡 거의 4천만 명이 쓰고 있다는 카카오톡을 갖고 있고 플랫폼에서 한 50% 그리고 컨텐츠에서 한 47%의 매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웹툰 시장을 지금 공략하게 되면서 해외 쪽도 아마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근래 나온 이슈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어디에 매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에 매각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됐습니다. MBK 파트너스 라는 사모펀드 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기업가치가 한 8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게 과연 매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상장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 리프트 그리고 동남아 쪽의 그랩 등을 비롯해서 글로벌에서도 몇 안 되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런 특히 모빌리티 쪽에서 나오는 모바일 플랫폼이다라는 것으로 몸값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이지만 골목 상권 침해다. 작년에 이제 정치권 쪽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조금 매각 예외까지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전체에서는 한 1조 8천억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원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증가는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건 맞지만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특히 네이버, 카카오 모두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건비,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오르게 되었고 고정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성장 둔화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 상승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어린 시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로 좀 주가 상승이 보였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은 바람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쉬어가지 않을까. 특히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수 PB께서는 일단 어제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하긴 했지만 오늘도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주분들의 의견을, 희망을 담아서 김민수 대표님이 더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십니까? 네. 단기와 조금 긴 시각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야 된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네. 가야죠, 그죠. 일단은 지금 시점으로는 단기 매수세가 좀 몰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째는 낙폭 과대입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7만 원대 한 6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미국 시장의 변화가 좀 눈길이 가는 게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시장에 의미하는 바의 흐름들은 나왔지만 중요한 건 기술주가 오르고 성장주라고 하는 과거 한때 팬데믹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 뭐 줌비디오라든가 이런 관점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그렇습니다. 걸 봤을 때 국내에서도 약간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오늘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다고 봤을 때 카카오나 네이버도 오늘 일단 반응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앞서 PB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뭐 콘텐츠 쪽에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일단은 실적이 바로 꺾인다고 보기 힘든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지금 톡비즈나 포털비즈 관련된 쪽 물론 일단 블록체인 관련된 쪽은 위축이 될 수 있어도 나머지 쪽은 그렇게 크게 꺾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콘텐츠나 이 B2B 클라우드 사업 쪽은 여전히 성과를 계속 잘 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게다가 또 내수회사 아니냐 플랫폼 회사가 왜 한국 내수만 집중하냐라는 쪽에서 뭐 비욘드 코리아 그리고 또 비욘드 모바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 나온지는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7조 7천억 올해 매출도 한 25%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8,100억 한 3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꾸준한 성장은 보이는데 과거에 고밸류가 많이 꺾였다. 특히 지금 현재가 시총이 30조 원 정도 되는데 한때 그 17만 원대 갔었을 때는 PER 뭐 100배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네.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아졌죠.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와 관련돼서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갖고 있는 지분들이 이중 계산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밸류를 찾아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 과거 대비 밸류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네. 아마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만 8천 원, 8만 원대 근처까지는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싸게 사셨거나 아니면 좀 비중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줄이시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단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그런데 성장성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R이 많이 낮아졌네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8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뒤에는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자 카카오에 대한 의견 두 분이 좀 상반되게 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에 귀를 더 기울이셨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